예, 그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전국에 8,200명의 광복회원 모여 있는 단체가 저희들 광복회입니다.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 후손, 윤봉길 의사 후손, 단재 신초 선생님 후손,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저희들 광복회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꿈꿔왔던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요? 외세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의사랑 반해서 외세에 의해서 남북이 갈라졌고, 갈라진 남북이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가슴에 총칼을 대고 맞서 싸우는 나라는,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는 아닙니다. 형제들끼리 오손도손 평화롭게 그리고 살면서 국제사회, 인류문명사에 기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조국의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가 분단은 우리 뜻이 아니라 강대국 패권주의,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분단은 됐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결집해서 반드시 이루어나가는 것이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우리 시대에 이어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주권국가고 명색이 유엔에 가입한 나라인데 우리 정부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국토에 우리 형제들끼리 오가는 것을 남이 나라 군대가 와서 가로막고 오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주권 침해입니다. 분명히 말해서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의 채통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우방은 어떤 나라냐?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의 동맹국은 어떤 나라냐?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민이 이 분단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분단 극복의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나라만이 우리 우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정부의 분단 극복의 노력에 기여하지 않는 나라, 우리 정부의, 우리 국민들이 분단 극복 노력에 대해서 방해하는 나라는 우리 동맹국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우방이 될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 분단 극복을 방해하는 나라는 그것이 우리 주적입니다. 그런 나라가, 분단 극복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우리 독립운동과 정신,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시키는 나라입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 우방이 될 수 있습니까? 더욱이나 참 간특스러운 것은 유엔과 아무 관계없는 유엔 가짜 모자를 쓰고 겉으로는 평화를 지킨다고 하면서 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들 국가 이긴 분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참 가증스러운 것은 일본이 패전 이후에 남한에 진주한 맥아더는 스스로를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들어왔습니다.
점령문이다. 그러면 여기 와 있는 유엔사도 메가더 군대처럼 점령군입니까? 그들이 지금 우방국입니까? 그들 주둔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금 주둔비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적에게 우리가 그들이 주둔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적에게 우리 땅을 공짜로 빌려주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동안에 메가다가 만들어 놓은 친일 반민족 세력이 우리 사회를 권력을 잡아왔습니다.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역대 군사 정권, 최근에 촛불혁명에서 쫓겨난 박근혜 정권까지 친일의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하여 존재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잘못 길들여져 온 유엔사, 잘못 길들여져 온 그러한 종주국은 이상 우리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과거의 친일 반민족 권력에 의해서 잘못 길들여져 온 한미 관계는 다시 당당하게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의 자세로 대등하게 수평적 관계로 재조정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풀어나가는 과제가 유엔사의 철수입니다. 특히 평화를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남북의 노력, 그 노력을 방해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반역사적인 문제입니다. 한반도 분단을 누가 시켰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했습니까? 한반도 분단은 이 유엔사를 파괴한 미국이 한반도 분단을 시켰습니다. 한국전쟁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을 제공한 나라는 바로 한반도를 분단시킨 미국입니다. 미국은 친일 반민족 권력, 친일 반민족 언론, 친일 반민족 기득권 세력에게는 은인일 수 있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절대 은인이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우리 독립운동가에게는 역사적 부채가 있습니다. 유엔사를 해체시키는 것으로 미국이 뒤늦게나마 그 역사적 부채를 갚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